중생이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이라 세우는 것이 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애초에 뭔가 무명이 있어가지고 중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는 무명도 무명 아닌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그 처음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 또 이 법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식이라고 하는 것. 이 식은 식이라든가 불교에서 유심이라고 할때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의 근본 원리의 어떤 제일 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식을 특히 말하면서 식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근경 상대 식생 기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하기도 한다. 식생 기중. 근과 경이 상대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식이다. 근과 경이 서로 마주쳤을 때 식이 그 가운데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보다 근과 경이 먼저 있느냐?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은 알미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에는 근이 있는지 경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쭉 봐도 제가 관심 없이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 6식하고 8식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이걸 8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 8식인데 8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무엇인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생의 장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교 지식론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다. 이것과 저것과 차이, 그리고 내적으로 자기 마음의 변화. 그래서 이 차이는 결국 뭐냐 하면은 무상이에요, 무상. 만일 항상 동일하다가면은 여기 항상 하다면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알미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바탕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차이를. 근데 이 차이는 저절로 누가 알락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고 차이 그 자체가 알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의식이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의 바탕은 저절로 모든 인연들이 스스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무상하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법계는 근원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는 우리가 아는 알므로 발생한다. 그래서 차이가 없으면 알미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있긴 있든 무명이 없든 우리 삶의 바탕은 저절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알므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할 때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은 저쪽과 이쪽이라는 공간적 차이를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차이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에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두 공간 사이에 변화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저쪽하고 저절로 비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오면서 현재 상태에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바탕은 매 순간 차이를 만들지만 이 차이들이 뭘 만드냐면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서 그 차이들의 내용들이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염이라고 그래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항상 뭐냐면은
알미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상의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을 만들면서 시간과 공간의 항상성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이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무상이 자기 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안다라고 하는 이 항상성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 속에는 저절로 무상한 것과 무상하지 않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무상이고 어떤 것이 무상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고 이 두 개가 한편으로 보면은 무상하고 한편으로 보면 무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얘를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의 항상성이 살아있을 때만 비로소 무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항상하면서도 동시에 항상하지 않는 거고, 항상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항상하는 이 이중성이 어제 말한 작은 소립자들이 파동이나 입자 또는 스핀이라고 하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중에 하나인데 팽이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는 건데 실제는 도는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건데 도저히 그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자라고 하는 소립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하여튼 물리적 성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가 여러 가지 성질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무엇으로 아는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무슨 기억이 되냐면은 같은 기억 속에 들어있는 무상만 띄어내는 거예요. 즉 항상한 것 중에서 무상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상한 것 중에서 항상한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항상하면서 무상하고 무상하면서 항상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사건을 지목해서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계는 아직까지 깨달음인지 깨달음인지 아닌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계속 차이를 만들어가면서 암으로 발생하는데 그 암 가운데서는 무상도 있고 무상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내면서 이 기억된 것들은 뭘 만드냐면은 자기가 기억한 대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알미 무명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본 삶의 바탕은 무명도 무명 아닌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법기가 만들어진 알미의 장이 묘하게 겹쳐있는 상황에서 특징적으로는 어쨌든 한 가지 사실로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상으로 나타나든 항상으로 나타난다. 알미 혼재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알려지는 것은. 그러면서 이 암 속에 가지고 있는 차이들이 분별된 어떤 형태로만 기억돼서 다음에 인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명이 마음이 무언가 특정적인 차이들을 꼬집어내가지고 그걸 기억해놓고 기억된 대로 세상을 읽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해요. 행. 자, 그럼 최초의 알미 무명으로 되는 순간은 바로 이 행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무명이 되기도 하고 행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수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을 닦는다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인식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명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주제.
자, 이와 같이 법계 자체, 우리 삶의 근원 자체는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서 암으로 일어나는데 그 암 자체가 법계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 이해해 어떠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즉 그것이 무명이 됐든 무명이 안 됐든 간에 암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 이해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즉 암이 근본 공성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무엇을 덮은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공도 되고 진여도 되고 열애장도 되고 청정심도 되고 유식의 유식성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스스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한 처음에 아리아식, 제8식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이제 앞으로는 아리아식을 이제 후대에 가면은 제8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 유식 30성에서는 제8식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리아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이숙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차이를 분명하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됐든 아니든 간에 우리 삶의 근본 바탕이 본질적으로 차이를 기억해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혀 무명이 아닙니다. 다만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암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건가? 차이는 무엇인가? 안팎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봤느냐면은 그것이 우리 삶에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은 고에 대한 자각이 아주 강할 때. 삶이 뭔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올 때만 도대체 삶이 무엇인가라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에 대한 자각이 자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지하게 발생되지 않으면 자기 삶의 근거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사문유관상으로서 출가를 하는데 여기 생로병사거든요. 생로병사인데 아 부처님한테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데 안 죽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죽음에 대해서 절실하니 불만족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안 죽고 싶다가 아니고 정말로 안 죽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것이 무엇인가? 당시 안 죽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출가 수행자들인 거죠. 그때는 아직 불교 형성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본인 누구한테도 그걸 묻는 거예요. 나한테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가 그냥 안 죽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완벽하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이루어놨든 이익을 이루어놨든 뭘 이루어놨든 왕위가 됐든지 간에 죽는 날 딱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 이익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위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려면 우리 삶에 대해서 근원적인 불만족이 아주 삶의 전면으로 광고에 오는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뭘 보느냐면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고성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성제. 이 성스러운 진리예요. 고통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고통을 직시해서 들여다보는 자기 들여다봄 이것이 불교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진리예요. 깨달음이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고 깨달음은 당연한 거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이 토론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즉 그러면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즉 내가 만족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
만족한다고 하는 생각, 또 사이를 안다고 하는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근원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으로 우리 법계는 무명도 아니고 무명이 아닌 것도 아닌 상태로 알물 발생하고 있는 기재다. 그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부무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기는 선도 악도 아니고 또는 이것도 저것도 무엇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앞에가 뭐라 붙었습니까? 덮지 않는다 그러죠. 덮지 않는다. 덮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 덮냐면 알물 덮지 않는 거예요. 왜 알물 덮지 않느냐면은 알미야말로 근원적으로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덮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음식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장은 내가 소화시켜라 라고 해서 소화시킨 게 아니고 배가 음식이 부족하면 착해서 아 배고픈 줄 압니다. 여러분 피 속에 당의 농도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피를 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정도의 당이 부족하면은 바로 몸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허기지게, 허기져요. 배가 불렀어도 당이 부족하면 허기져요. 예를 당뇨 있는 분들은 그래서 빨리 허기질 때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탕 같은 것을 항상 넣고 댕겨요. 어떤 때 과도하니 소변이나 뭘로 당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 피 속에 있는 당의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도를 빨리 내다 알려줘가지고 빨리 취해라. 그걸 허기지게 알려진다. 이것은 우리가 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알려지는 알미 우리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외에는 삶이 없어요. 그래 어떤 상태가 됐든 거의 무명이 됐든 무명이 아니라고 이름 붙이지 간에 근원적으로 우리 삶은 알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제8식인 아리아식은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것도 이때 일어난 암 자체는 덮을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팔식 상황에서 일어난 암 자체가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덮어가지고 가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무명이 형성되면은 뭘 모릅니까? 암과 차이와 무상과 염의 항상 염의 항상성의 이 모든 관계를 불현듯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하니까 이때 비로소 알매 장이 무명화되는 거예요. 무명화되는 것은 가려졌다고 말하고 무명화되지 않는 것은 가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삶의 근거는 원래가 무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상태를 깨달으면은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무명불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상태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온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감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하는 거 말했죠. 자, 습관대로 사는 것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고성제를 정말 절실히 느껴가지고 무엇인가 새롭게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온 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중생업에 따라가는 거고 중생업을 거슬러 가는 것은 수행이에요. 근데 중생업을 따라가는 것은 실제로는 점점 이와 같은 알매에서 벗어나는 거고 수행을 하게 되면 점점 이와 같은 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본질의 삶의 습관을 들여가는 거고, 중생업은 본질의 삶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습관을 뭘로 들이는가 대단히 중요한데, 앞서 말한 대로 견도,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보는 눈이 생길 때야 비로소 수도나 수수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도는 앎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은 해와가 되고, 어느 정도 몸의 습관으로 이기면은 도노 점수의 도노가 되고, 저것이 완벽하니 본질적인 암과 개합이 되면은 도노 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이 해오한 사건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오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되죠.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해에 대한 바탕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면, 앞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유인 거예요.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척도가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기 고통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사회적 고통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은 명도 없고 성인도 없어요. 뭐 특히 내세울 만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인도나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보면은 영웅담이라든가 성인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웅이나 성웅 그 사람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질로 보면은 너무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웅이나 영웅이 많은 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영웅이나 성웅이 없는 나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적 고를 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온 나라는 묘하게도 한 개인의 생사 고통도 컸지만 동시에 그 사회적 생사 고통도 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처가 되는 것은 좋긴 하지만 부처가 없는 나라에 사는 그만그만한 사람들의 삶은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 인도의 사회적 삶의 질에 비교해 비해서 중국의 어지러운 시기에, 중국은 그 내란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 왕조들이 뭐 십몇 년 만에도 망하고 수백 년도 가기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안팎에 막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맹호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무슨 아들, 남편이 호랑이에 물려 죽어도 그 못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잠깐만 나가면은 세리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더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산속에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 가더라도 거기서 사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분노가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분노가 축적되면 이제 폭발을 하는데 그것이 전쟁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전쟁 영웅이 내가 당신들을 배부르게 해주겠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 고통과 개인적 고통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성이 될 수 있고 깨달음을 될 수 있는 의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의 축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밖에 힘든 나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물론 힘든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가난함에 대한 느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훨씬 더 가난한 것, 내가 누구보다 훨씬 못 가진 것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느끼는 사회적 혼란이 되는 거다. 지금 시대가. 그런데 이것은 미국 같은 데 가면 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지향점이 거의 미국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처럼 뭐가 없느냐면 국민 보건연금이 없어요. 의료보험이 안, 국가 의료보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개인이 의료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이만한 뚱뚱한 사람이 의료보험 들어가서 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보험창구 직원이 보험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당신은 병에 들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으면은 보험 약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험을 드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항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면은 변호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재판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의료보험에 못 드는 미국 사람이 4, 5천만 명 있어요.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보험도 못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보험제도에서 개인보험제도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병원한테 뭘 주려고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를 줬으면 거기에 무슨 안과 질환이 있었다, 기질환이 있었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야, 이 사람은 한 5년이나 몇 년 뒤에 병이 들 수 있을 확률이 높은 병을 걸린 적 있네? 하는 정보를 다 개인 병원에다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병원들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당신은 병에 들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을 많이 내라. 두 번째, 그것 갖고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험을 안 받아주는 거. 더 나아가면 이제 당신은 뭔가를 속였다. 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국 사회가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고통이 큰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괴인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미국이 요즘 같은 사회에 영웅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미국의 누구는 차 이랬다, 미국의 누구는 이랬다 하는 것들이 그 사회의 사회적 고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건데 대신 그 사람이 그렇게 비춰지기 위해서 사회 일반의 고통이 그렇게 큰 거다 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도 같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서울 교육청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만 쓰고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한 300억쯤 듭니다.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300억을 그걸 거둬야 될 것인데 그거 걷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 예산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억 예산을 쭉 보니까 어떤 예산이 있느냐 하면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점심 못 먹는 사람한테 점심값 주는 거.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지급한 복지 예산을 다 이렇게 제일 가난한 사람, 조금 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그 예산이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딱 띄어가지고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학교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주면서 무료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 학교에 10%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집 아들을 받게 되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성적 순위로 받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80%가 한국에서 최상류 20% 이상 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쓸 예산을 갖다가 가장 부잣집 애들한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가난한 집 애가 그 학교를 딱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다들 저렇게 잘 사니까 자기가 그래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어디에서 못 산 데서 중학교 1등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 이놈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잘생기니까 강남 8학군으로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건 1등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잘 사니까 바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바로 꼴등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의욕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가난한 집에 있었으면 잘 나갈지도 모르는 놈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아치 사회적 고를 양상시키는데 부처님 같은 분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로병사에 힘들지만은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을 함께 느껴지니까 이것이 무엇을 만드는 힘이 되느냐면 부처를 만드는 힘이 된다. 그래서 부처를 만드는 힘은 철저하니 고통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자각을 하느냐? 거의 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자기 상담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자기를 몰아주는 거예요.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하면 네가 잘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상태에서 애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학교 가면은 요즘에 잠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붙었냐면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순서로. 이것이 잘하는 애들이야 뭐 이렇게 어깨가 으쓱할지 모르지만은 1등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못하는 학생이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딱 한 사람만 잘하는 거예요. 2등부터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등은 1등의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내가 오늘 밥을 1등으로 받았는데 내일 내가 2등으로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아무 선생님도 생각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밥을 학 공부 잘하는 애들 순서로 줘라 이렇게 하면 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가면은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자각하지 않는 총에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이루어간 성취처럼 잘못 착각한다. 그래서 동시에 자기 개인의 고통도 못 느끼고 사회적 고통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커왔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학교 교육이 학생들한테 시키는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가 뭐냐면 파시즘적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자유롭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요즘에 와서 보니까 대우나 반대를 하고 있는 교수들한테 가서 형사과 경찰관이라든가 안기부 주관이 가서 무슨 상황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는 국가기관을 동원한 거대한 권력기관이거든요. 아주 말단기관이라 하지만은 권력기관이 와서 나 개인한테 이건 국가가 지금 묻는 거예요. 한 형사가 와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형사가 국가 경찰 권력을 대신해서 교수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무슨 이유로 운하에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화에 반대할 생각을 사회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도록 정부에서 요구하느냐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만 하도록 요구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학교 교과서에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뉴라이트라고 신우익이죠. 신우익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제주 4.3 같은 데는 완벽하니 좌파에 의한 폭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기영 씨라고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그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좌파도 많고 우파도 많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민중이 들고 일어서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삶을 완벽하니 피폐되어 있을 때 최대한 일어나는 거예요. 곧 일반 민중들은 가장 갈 때까지 고통이 자극되면 안 일어나도록 너무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동학훈련이 있었을 때
고부 군수가 너무너무 세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서울에 보내주어놓은 소류상을 조작해가지고 세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고부군을 전부 뒤져서 곳간에 있는 쌀 같은 건 전부 뺏어갔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군민들이 그 군청 앞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표자 3명만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상을 하자. 요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먼저 해산해라. 이 세 사람만 있고. 그래, 이제, 전봉준 아버님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세 분이 나와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을 전주 감령에 보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시대에 살아온데. 그래가지고 이제 떡 데려다가 그 마을 앞에다 펼쳐놓은 거예요. 그걸 많이 또 죽어요. 전봉준 아버지한테. 그래, 이제, 이와 같이 전 민중이 들고 막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이제 전주를 동학 농민군이 이제 접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파가 두 파로 나눠야지. 하나는, 여기에 우리가 있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도저히 사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서울로 진격하자. 하는 파들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국가에서 무엇인가, 우리 의견을 좀 들어줘가지고, 우리 원을 좀 풀어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자 한 파가 있었는데, 기다리자 한 파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이제 사람을 잘 믿는 거지, 자기들처럼. 그래 조금 있으니까 드디어 애국 군대를 앞세운 정부군들이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고통을 학교에서부터 계속 배워왔으면은, 자, 정부 일하는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은 개인의 책임이다. 라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못 살고 힘드는 것은 네 책임이다. 그럼 여기서 뭘 못 느끼느냐. 사회적 연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적 연대가 뭡니까? 불교로 말하면, 자비심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자, 사회적 연대를 못 느낀 것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 말하는 것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별로 다스리지 않고 팍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의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불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하는 생각에 대한 살핌이 없는 거예요. 이 한 개인의 고를 피하려면 다른 형태로 피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삶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혼자 살면 뭐 이런저런 이렇게 살겠는데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돼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상대가 느끼는 고에 대한 자각이 나한테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성제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나한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뭐도 한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특히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할 때, 그것을 느낄 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저와 같은 마음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가보가 무엇인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느낄 고에 대한 것을 느끼는 거고, 동시에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이해되는 거고, 상대가 그걸 모르면서 나한테 막 하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상대가 지금 아파하고 느끼고 다 나중에 가보를 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성제라면 고성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비로소 습관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면은 바로 푹 나오는 것은 중생의 습관을 따라간 거라 하면은 그걸 잘 살펴서 아까 해오를 충분히 해가지고 해오를 아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수도고 수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원적으로 알매 장은 가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 쪽에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되면 저절로 제8 아리아식의 근원적인 특성을 보게 돼서 이 념이 이제 망념이 됐죠. 아까 자기가 기억되는 곳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 망념이 사라지면서 망이 사라지면서 뭐가 됩니까? 정념이 되는 거예요. 염은 같이 있는데 하나는 망이 되고 하나는 정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촉등도 여기시다. 여기서 시망과 아까 심소가 나눠졌는데 심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업자 말할 때 거울처럼 해서 일체를 비춰주는 특징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심소는 이렇게 비춰진 상황에서 마음들 하나하나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작용의 특성이죠. 그 촉등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무분무기다. 우리 본질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 있는 그 자체가 완벽하니 우리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 의지가 강력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힘이 너무나 강하게 흘러오르는 거죠. 아까 앞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알미 이제 무명이 돼버린 거죠. 무명이 원래 무명이 아니었는데 무명이 되면서 망념으로 형성돼버리는 거예요. 차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를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장은 전혀 기억되지 않고 차이들만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되었냐면 망념의 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무명인데 그런데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특성상에서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이 없어지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기억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분별들이 막 다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똑같냐면은 처음에는 저기 강에서 물방울이 하나 둘씩 분별이 형성됐는데 오랜 세월 동안 오면서 어마어마한 기억들의 양이 축적되니까 이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생각 딱 내는 것이 이제 단순한 한 생각 내는 게 아니고 쌓이고 쌓인 모든 분별의 기억들이 총체적으로 나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그대로 표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폭류라고 폭류.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듣고 한 생각 나오면은 그것이 그저 한 생각이 아니고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그런 얼굴들이나 자기 색깔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대한 폭포수처럼 되어 있는 망념의 기억들이 우리의 전체가 돼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기로. 그래서 그걸 거슬리려면 아라한이 되야만 거슬려서 다 없앨 수 있다. 즉 아라한이 되면은 기억들을 가지고 그 기억들로 세상을 해석하는 강물줄기가 사라진다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방든 들어 이 해오를 해야 돼. 해오. 자,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기반을 정말 단단히 다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익혀진 내용을 생각 생각마다 잊지 않고 떠올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 전부 다 공이다 라고 이해하면은 생각 속에다가 항상 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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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것이 팍 튀어 올라오는데 아까 이 항전력 폭류라고 하는 사건이 너무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공이다라고 하는 말을 100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폭류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탄생된 것만 가지고도 35억 년을 습관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죠. 아주 최초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됐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특히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른 생명체가 어느 날 교합돼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세포 속에 하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생명이 흘러오다가 어느 날 우리 세포 통합됩니다. 그러면서 두 개가 이제 공생을 해요. 우리 세포가 만드는 영양분을 먹고 미토콘드리아도 자기 생성을 해 가는데 이거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사람의 세포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밀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산소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둘이 공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전에 이렇게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망념의 정념과 망념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거칠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생각도 하나 고치려면은 최소한 기도를 70일을 해야 돼요. 70일. 이건 이제 통계로 나온 겁니다. 사람들,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 실험군들을 가지고 놓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걸로. 네가 들을 때 발을, 오른발을 먼저 뛰느냐, 왼발을 먼저 뛰느냐. 이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오른발을 먼저 낸 사람하고 방에 들어갈 때 왼발을 먼저 낸 사람하고 심리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 사람은 항상 왼발을 먼저 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오른발을 먼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어떤 것을 먼저 나게 하고 어떤 걸 먼저 하는데 이 중에 가장 간단한 것, 이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네가 이제 앞으로는 항상 오른발을, 왼발을 먼저 내는데 이제는 항상 오른발을 먼저 내도록 한번 해봐라. 걸어갈 때 왼발을 시작하지 말고 오른발을 먼저 내도록. 그러면 걸음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왼발을 먼저 딛는 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걸음 시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화장실 앉았다 화장실 갈 때 내가 오른발을 먼저 뛴가 왼발을 먼저 뛴가 자각하고 뛰는 거고 화장실에 일어나서 다시 올 때 오른발을 먼저 하는가 왼발을 자각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느 발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해놓고 습관을 바꾸는 거죠. 해놓고 두 이제 그 실험군들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70일 정도 돼야 이제 별 생각 없이 왼발을 먼저 뛰는 사람은 오른발을 먼저 뛰고 오른발을 먼저 뛴 사람은 왼발을 먼저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 하나도 생각 없이 고쳐지는 거. 권자지기 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70일이 되고 그래도 그것이 조금 힘을 버리려면 한 100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절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가 기본이잖아요. 물론 37일이나 뭐 77일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100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 정도 돼야 무엇이 바뀌냐면은 의식과 몸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운들도 아, 이 절에서 100일간 기도하는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 바뀌가는 데 70일이 걸리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이 너무나 폭류처럼 많이 흘러내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체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올려왔었던 이 분별의 망념이 나한테 너무나 힘들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도 함께 힘드는데 내 옆에 사람 힘드니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살행은 이타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타행을 하고 있지만, 왜 이타행을 하느냐면, 이타가 되어야만 이 기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힘든 사람이 없어져야만 나도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편하려면은 어느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받고 있으면은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자, 이타가 이 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에 넘치게 하면은 이타는 될지 모르지만은 이 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힘에 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이 역량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그 역량을 키워가면서 이타행도 키우는 것은 괜찮는데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쭉 보니까 무슨 복덕도 많지 않고 뭐 지금 살아있는 것도 너무 그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며칠 못 가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더 힘든 병을 얻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행을 하려고 마음을 넣었어도 항상 그것이 자기하고 동반돼서 가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자비수행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자비스러워진 그 기운을 자기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아주 그 편안한 기운들을 가지고 자기를 싹 갈무리하는 거예요. 자기 아픈 것을 다 감싸고 이 과정을 딱 거치고 난 다음에 그 편안한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오랜 세월 거쳐야만 이 폭로를 거쳐가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아래 전부터 이 폭로에 들어있는 망념도 있지만 또 가까운 세월에 같이 합류한 망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 다스려지느냐? 폭류에 오래전에 합류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과 사유들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가 신심이 성취되는 단계예요. 신성취인데 신성취가 되면은 신성취를 초주라고 합니다. 초주. 자, 초주 정도 되면은 아까 이제 이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오른발을 안 쳐다봐도 발을 걷을 때 항상 오른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떠오르는 그 전 과정에서 항상 공성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는 해오적 사유 상황이 항상 탁탁탁 개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성취했다. 그 말은 최소한 사유 주제가 희만들이고 탁탁 올라올 때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유 주제가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이 폭류 속에 들어있는 더 거친 번뇌들이 딱 거칩니다. 자, 전에 말했을 때 이 폭류가 많으면 이 폭류들이 뭘 만든다 했습니까? 이것들이 자체적으로 아상을 만든다고 그랬죠. 아상이 더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상 버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번뇌 중에서 제일 먼저 탁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상이에요. 그런데 아상 그 없어지는 것 힘들지요? 그래서 이 아상은 아견이라고 그러는데 아견이라고 그러는데 견도 혹이에요. 무슨 혹입니까? 사유를 잘못해서 형성된 혹들입니다. 이것들이 주체적 자아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알매 흔적들이거든요. 이 알매 흔적들이 모여가지고 나의 흔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흔적. 흔적은 더 오래됐지만 그것이 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뒷날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공이다 공이다 계속하다 보면은 이 흔적들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주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던 생각이 확 사라져버려요.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초지라고 해요. 초지. 자, 이것이 초지입니다. 그래서 악연이 완벽하니 떨어지면 초지가 돼요. 아상이 완벽하게 떨어지면은. 그러면 아상이 떨어지면 이제 뭡니까? 이중에서 독립된 실체로서 자아가 없는 것을 아니까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웃과의 연대가 나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제 마음 깊숙이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무슨, 무엇에 대한 의심? 이웃과 생명연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즉,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연법과 어긋나는 행동규칙을 스스로 다스려요. 인연법과 어긋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딱 사라졌을 때를 초지라고 해요. 초지. 아상과 연기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의심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인연법과 어긋난 것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힘을 잘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아상도 사라지는데 이 흔적들에서 남아있는 무명화 되어 있는 힘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무명화된 힘이 없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되는지 의식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7팔지에 이르면 무상방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제8지 이전에는 유상방편지입니다. 유상방편지가 있고 8지가 되면 무상방편지라고 그러는데 유상방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유 주제를 영상으로 가지고 오면서 수행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록 여기에서 만들어진 념의 특성이 차이들의 분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만 보고 보면은 본질에 어긋나지만 우리의 습성들이 항상 상을 만들어서 가는데 이때부터는 아상이 떨어졌다 했는데 아상 떨어진 그것을 상으로 삼아가는 즉 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수행의 주제로 계속 떠올라가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의 주제로 떠올라가는 그래서 이때까지를 유상방편주로 하는데 이 힘이 높아지면은 이제 정말로 무상하고 개합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